미스입니다. 아! 손목이 아프시다고요? 설거지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 손목이 아프시거나 손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손목이 약한 분들을 위한 손목을 강화시켜주고 부상 예방도 해줄 수 있는 세 가지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셔서 꼭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손목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과사형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내 손목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00인데 그 이상을 사용하니 부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100이라는 한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리쌤은 우리 토르님들 아시는 것처럼 360도 돌아가지고 팔로 이렇게 펴고펴펴기를 하더라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설거지만 하더라도 손목에 통증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본인 손목의 한계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손목의 한계점을 인지해서 과사형을 제한하고 스트레칭과 손목 강화 운동들을 통해서 한계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손목과 자신의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다칠 일은 없겠죠? 자, 원인을 알면 당연히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리쌤은 가장 먼저 병원에 가보시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리쌤과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뭐 보조적 치료 말씀하실 텐데 어쨌든 아픈 부위를 잘 고정해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뒤면 가벼운 통증이나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대부분 없어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배울 세 가지 동작으로 손목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손목, 굴곡,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자, 동작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굴곡은 이렇게, 신전은 반대되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손목에서. 그런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굴곡을 시켜주시고 신전 스트레칭 할 때도 뒤집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그시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내가 가동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싶다, 내 움직임 범위를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없는 내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꾸준히 하다 보시면 당연히 이거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는 스트레칭을 10초씩 4세트 정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손목 업침, 뒤침, 잼잼입니다. 방금 하셨던 스트레칭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동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리쌤처럼 자세를 잡아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좋고 리쌤처럼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주먹을 쥐면서 안쪽으로 회전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손 전체적 이 전환 쪽 팔이 좀 이렇게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다시 쥐면서 왔던 방향으로 다시 회전시켜주세요. 이게 업침, 뒤침, 잼잼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손가락까지 이 팔꿈치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우린 여기 따로 여기 따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손가락과 손목, 팔꿈치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쪽으로, 그 다음 바깥쪽으로 해서 한 세트. 그래서 12회씩 4세트를 목표로 연습해보세요. 자, 다음 동작은 세방향 리스트 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이 세 번째 동작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맨손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면 짠! PT병에 리셋처럼 자갈을 넣어도 좋고요. 뭐 운동기구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무게를 조금씩 높여나간다면 더 강화된 손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맨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방향과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이 있습니다. 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첫 방향,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조금 적응이 돼서 물통이나 아령을 들었을 때에는 지면과 수평한 상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무게 때문에 손목을 다치기 쉬워요. 그래서 무게가 들렸을 때는 이 수평면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동작은 각 방향별로 12개씩 4세트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령 손목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100인데 운동을 하느냐고 70을 썼습니다. 그럼 30이 남았죠. 이 30을 가지고 아이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30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사용이 되면서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이런 보호대 같은 거 꼭 착용하셔서 일단은 보호를 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손목이 아픈 것은 비단 손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손목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이 팔꿈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팔꿈치는 어깨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 어깨는 또 이 날개뼈하고 또 이제 흉곽, 흉곽은 척추에 붙어 있고 척추는 골반이 지지를 하듯이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쌤이 매번 강조한 것처럼 조화롭게 신체를 평소에 올바르게 서 있는 습관과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면 더 기능이 좋은 신체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손목 통증이 오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리쌤이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과 팁을 활용하셔서 꾸준히 전략적으로 실시해보세요. 손목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손목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